오늘은 죽음과 사후의 의식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들이 없습니다. 아마도 금방 실제로 죽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준다고 할지라도 금방 죽은 사람이 천당에 대해서 잘할 것이고 금방 죽은 사람이 불모지에 대해서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그러면 실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보면 죽음에 관한 기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신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일주일간의 기록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고요. 또 성경의 기록 중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은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죽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은 지금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빨리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울면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조문을 가고 또 가족들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영원히 이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는 그 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옵니다. 우리가 조문을 갈 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자와의 인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았고 이제 아이가 지금 죽은 상태로 방 안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몸에서 영혼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떠나갔기 때문에 그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육체든지 금방 죽으면 바로 이렇게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자마자 무덤에 묻지 않고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도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육체들 이렇게 다뤄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일 동안 또 길게는 5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딸의 시체를 보고 지금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금방 죽었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죽은 아이 옆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죽었기 때문에 정황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금방 죽은 사람에게 이제 가족 외에는 더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가 조문객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가족 외에는 없고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시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이 죽은 아이의 옆에 죽은 딸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저희 큰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오니까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에 가면 꼭 제가 입관식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면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꼭 그 큰어머니랑 이제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어머니 몸을 만져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구약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지금 이제 차가지고 점점 차가지고 온기가 없어지고 지금 차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죽은 시체에게 지금 영혼이 없고 죽은 시체에게 이렇게 보통 이제 슬프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아이가 영혼이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로 살았던 한 죽은 여자 시체의 몸을 대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 여자 시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영혼이 떠나 있지만은 영혼은 몸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마 이 아이가 듣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부패가 되고요. 몸이 썩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의식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의식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죽은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거지와 부자를 보면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보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영이 그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이는 지금 기절한 것이나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모가 볼 때 분명히 죽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 장례가 절차가 진행되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죽은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온기가 없어지고요.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불러도 원래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움직임도 없어야 될 이 시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차디찬 시체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시체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인이란 성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죽은 자가 있었어요. 여기는 청년이었는데요. 아마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인성에 있는 남자의 청년은 지금 이제 죽은 다음에 관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였고 관을 메고 이 지금 관을 메고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체는 이 청년의 몸은 지금 이제 장례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입관식을 마쳤고 관 안에 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까지는 지금 그 회당장의 집에서의 딸은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누워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덜 실감이 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시체도 차디찬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죽은 자가 관 안에 들어가 있었고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그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도움을 주러 왔겠죠. 가족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관을 들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똑같이 구약에서는 죽은 관에 이렇게 손 대는 것도 부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은 시체를 담아놨던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맨자들이 섰죠. 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 시체에게 말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굳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딱딱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후 강직이 되기 때문에 딱딱해졌고요. 이제는 만져도 찰 정도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 같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몸의 시체가 차진 거예요. 그리고 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자가 관 속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나사로는 벌써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굴 속에 있는 돌무덤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제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묻었다가 진짜 무덤에다 갖다 묻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덤에다가 갖다 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돌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입관식도 다 끝났고 아마 전부 다 배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몸은 아마 굳어가지고 이제 부패가 돼서 진행됐습니다. 날짜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냉동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패하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또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국화꽃이나 향을 피우기 때문에 냄새를 사람들이 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체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침향을 사용합니다. 이 향 중에 이렇게 내려가는 향이 있거든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냄새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빨리 썩지 말라고 가족이니까 조금 늦게 썩으라고 이렇게 향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시체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여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장례식에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를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눈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죽은 장례식이 다 끝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시체도 아니고 형체를 알지 형체가 이렇게 일그러졌을지도 모르는 냄새 나는 시체에게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죽은 다음에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서 부패해도 영혼은 멸해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입관하시는 거 혹시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입관할 때는 입관하기 전에 염이라는 걸 하는데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세포가 팽창하고 세포가 죽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도 이렇게 부패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옷으로 동동 이제 맵니다. 그리고 눈도 가리고 모든 것이 다 가려집니다. 바깥에는 그냥 배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여진 이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죽은 자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걸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무덤에 두었던 배로 동인 채로 있었던 죽은 지 나흘이 된 이런 남자 시체 예수님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는 이 죽은 시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소리를 하셔도 아마 나사로가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시체에게 말했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시체였습니다. 죽은 후에는 분명히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의식이 없습니다. 몸은 들을 수 없고 몸은 볼 수 없고 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몸은 죽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서 들을 수가 없고요. 몸은 죽어서 냄새 맡지 못합니다. 몸은 죽어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보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듣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들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목격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오늘 어젯밤이죠. 오늘 이제 1시에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145만 4,99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52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코로나는 그렇게 아주 흉악한 질병이 아닙니다. 치사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질병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으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질병은요. 옆에서 이제 어떤 질병은 치사율이 99%인 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은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걸리면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만나지 않습니다. 걸리는 순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많이 전파되는 이유는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국가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죽어가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았던 사람은 죽음을 더 무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리라고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은 이렇게 20대, 30대, 10대 이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떤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는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맛보거나 죽을 뻔한 경험을 가지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죽을 뻔한 이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그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을 생각해보는 것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을 권하진 않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처럼 죽는 것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혈과 육, 이 육체 덩어리와 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한 번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구약성경에 전도서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짐승과 사람이 죽는 것이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짐승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도 정해져 있고 동물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도 한 번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짐승과 비유했을까요? 모든 동물들도 한 번 죽습니다. 동물과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집에서 짐을 지우게 하거나 사람이 타도록 하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이 짐승을 죽이고자 하면 죽이는 것이고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살리고자 하면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인이 짐승의 주인이 버리고자 하면 바깥에 나가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그 죽음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을 비유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이,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사람들의 주인인,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이나 한 번이나 같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16장 중에 요 죽음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거지는 이제 그 부잣집에, 부잣집 문 앞에서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부잣집은 여러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잣집은 큰 수레가 있었을 것이고, 부잣집에서는 이 이제 개들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잘 먹었기 때문에 살이 통통 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너무나 아프고 불쌍하니까 이 그 부잣집 앞에 있던 그 개가 이 부자에게 불쌍하니까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부병 같은 게 있으니까 핥아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거지는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의 가족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장례식을 치러줄 일은 없고, 아마 사람이 거지로 살다가 노숙하다가 죽으면 공무원들이 수거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마 그런 장례를 치렀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아마 큰 장례식을 했을 것이고 절차를 밟아서 아마 부잣집 대문에는 큰 부자의 명패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자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다섯 형제가 남아 있었어요. 다섯 형제가 남아 있었고 그 다섯 형제가 그 아버지 집 주변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부자는 제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스럽게 이렇게 의식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의식하고 또 보고 나사로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렸을 것이고 옛날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살았던 오형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억이 또렷하게 있다고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데 음부에 와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물 한 모금 마시고자 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불타는 곳에 있어서 갈증이 심각하게 있는데 그 순간에도 이 부자를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형제와 이별한 이 부자,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자기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자기 집 개가 돌볼지언정 자기가 먹을 걸 한 번도 주지 않았을지 모르는 이 거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거지를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살아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줄 압니다. 혹시 죽을 줄 몰라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쓰고 조심합니다. 사실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 적는 것을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거절했었는데 이렇게 다 적습니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안다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시간 문제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됨과 동시에 이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는 것을 우리가 몸이 부패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죽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별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의식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을 하며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이제 오늘 그 암송 구절에다가 올려놓으셨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진 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못에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런 말. 근데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이후에 불못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돌아서서 이 온 힘을 다해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천사들이 거기다가 던질까요? 지옥에 대해서 그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마 닥쳐도 아마 시간이 닥쳐가지고 임박해도 아마 가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여기다가 던져놓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던져넣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가운데 2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왜 성경이 말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동물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정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왜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했을까요? 이 성경은 사람에게,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짐승들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듯이 다시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애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때와 시한에 대해서 말하진 아니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길 그리고 심판의 부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가는 즐거운 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뜻과는 달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불못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다고 안아달라고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 거지를 좀 보내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늘나라로 가든지 불못으로 가든지 육체가 사망한 후에 인간의 영혼은 영혼이 살아서 존속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으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든지 영혼이 살아서
존속하게 됩니다. 현재 예수님을 아시든지 예수님을 모르시든지 영혼은 영혼이 살아서 존속하게 됩니다. 현재 구원을 얻으셨든지 구원을 안 얻으셨든지 영혼은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각각 다른 처소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이 서서히 분명하게 생명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릉에 이제 팔순 중반이 넘으신 아버지에게 강릉에 내려가면 아버지를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한마디씩 늘 하고 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하고 옵니다. 제가 내려갈 때마다 성경을 여기 밑에다 내려놓으면 제가 다시 내려가면 저쪽에 구석에 꽂혀 있어요. 그래도 내려가면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이 서서히 분명하게 생명을 재촉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이렇게 몇 번 쓰러지시고 어지러워가지고 평생 동안 오토바이를 타셨는데 지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양봉을 하셨는데 지금 다 청산하시고 다 팔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그죠? 분명한 것은 죽음이 서서히 분명하게 생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후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헤어지는 헤어짐이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종류의 세포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살이 넘으면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10, 20 이렇게 하다가 30살이 되면 30, 40 이렇게 하죠. 30세부터는 헌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을 하직하고 끝없는 영혼의 세계로 가야 할 때가 서서히 또는 빨리 혹은 갑자기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죽음을 위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죽음이 장례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옛날 직장에서 저보다 두 살 많은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봤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장례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아주 가기가 이제 싫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부모님을 만나 뵙는데 너무 얼굴이 잿빛이 되시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무한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직장에 나왔다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후에 의자에서 쓰러졌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이렇게 십자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거 사형틀입니다. 절대로 보면 되지 않는 사형틀입니다. 꿈에도 나타나면 기분 나쁜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봐주십시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세부터 33세까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마지막 7일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런 기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과 사후의 의식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해드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목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었으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